저기 이렇게 네 분 얘기를 하시는데 네. 혹시 제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그러면 오일 좀 깎으실래요? 그래, 네. 그럴게요. 오, 이게... 아니, 다 그러지 마. 오일 그럼 그대로 해? 네, 그대로 해? 오, 좋다, 네. 오이 냄새. 잘못 온 게 저는 어떤 먹으려고 온 건데 제가 차릴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아예 그냥 앉아 계세요, 이건데. 예, 예. 지훈아, 오이 깎으라고. 예,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에 그 슈퍼스타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저 화면에 마음껏 담아둘래요. 이것도 썰어요. 아, 네. 뭐 김밥이니까 잘 썰어야 돼요. 아까부터 굉장히 귀찮은 분 저주시네요. 아, 근데 B씨가 잘하네, 저런 거. 아, 그냥 당근을 투입하네. 채는 뭐 요 정도 썰면, 그죠? 되셨죠? 어, 그렇다. 아, 좀 앉아야겠다. 당 떨어져가지고. 아, 벌써요? 밥만 먹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해먹어야 되는지 몰랐구나. 이제 이거 부치면 돼요? 그거 붙여봐. 붙여요? 간이 맞나 모르겠다. 간장을 해줄게. 이거 부치는 건 제가 좀 할까요? 어, 그럴래요? 네. 네. 원래 이게 응. 잘할 것 같아. 네, 튀기듯이 해야 돼서. 얇게 해줘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이삿짐 날르고 밥 먹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느낌이 집에 뭐가 없어서 이사 혼자 하면 안 된 집 줄 알았구나. 아니, 그만큼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힘들다, 내기야. 밥도 안 주고. 네. 제가 너무 제가 쉽게 너무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날 오셨어요? 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제작진들이. 나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제가 쉽게 너무 생각했네요. 몇 번 보면 그렇지는 않아. 좋은 사람들이에요. 멋있게 네. 딱 이룬 줄 알아요? 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저기도 한다. 안 탄다니까 원래 이 맛으로 먹는 거야. 아, 그래. 어우, 그렇지. 데운 거는 같은데.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어, 됐어. 봉합. 지금 2시거든요. 어제 그러면은 아, 제가 지금 몇 시간 굶은 거냐면 어제 점심 먹기 전이었으니까 1시부터 대략 12시. 24시간. 보기보다 많이 징징대네, 그지? 중년 선배가 한마디 했는데. 아유, 뭐라고 했어? 보기보다 많이 징징대네. 오! 봤지라는 표정 봤어? 오, 잘한다,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저렇게 안 나오거든. 우리 사이퍼는 네. 존경하는 가수 선배를 얘기하면 당연히 이 빛이 빼고 또 존경하는 또 선배 있어요? 형, 말해. 저는 네. 태양 선배님. 태양. 네. 아~ 그리고 또 휘. 저는 태민 선배님. 아~ 태민. 오, 태민. 아니, 약간 태민 씨 약간 왜 화났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화나네, 지금. 태민 선배님. 아~ 태민. 오, 태민. 어, 약간 태민 씨 약간 왜 화났어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아, 저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갑자기 툭치길래. 아유, 빼고 얘기한 거 같아. 아, 그래? 그럼. 빼고 얘기하라고 했지. 그러면 당연히 다 얘기했겠지. 그럼, 그럼. 자, 그만 붙일까? 잘고. 요즘 할까요? 네, 네. 이거는 여차하면. 이만 나오기 기대하고. 아니야, 아니야. 또 하면 되니까. 아니야, 나 내가 봐서 지금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언제 붙여? 저 쓰레기로 돼. 이 악물었어요? 여기는. 아니, 저는 게스트에 대한 배려나 어떠한 뭐랄까 아, 뭐 아무튼 네, 이거 다 늘게요. 화났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형님은 집에서 전을 자주 하시나요? 근데 불이 꺼진 거 아니에요? 아, 불 꺼? 아, 아 저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줄 알았어. 어. 거봐, 화난 거 맞다니까. 어? 화난 거 맞다. 아, 본인의 연로 누굴라고. 아저씨, 손님 가겠어. 아, 네? 손님 가신대, 지금. 미안해요, 미안해. 간대? 어, 간대. 할 얘기 다 했대. 기왕 가실 거면 먹기 전에 보내는 게 어때? 나쁘지 않다고 봐. 나는 또 옆에 들으면서 아, 벌써 가시는구나 그랬는데.